잘 듣고 있는 거야? 눈을 떠, 눈을 알겠죠? 예, 감상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. 갓 얘 입장에서, 오케이? 자, 가리움, 안쪽 가리움 몇 개? 두 개. 같은 껍질 가리움 일곱 개가 있잖아. 자, 얘 입장에서 어떨까요? 같은 껍질 안쪽 가리움 몇 개? 두 개. 같은 껍질 가리움 일곱 개. 오, 똑같네. 가리움 효과가 동일하단 말이에요. 맞죠? 그러면 문제는 가리움은 동일하지만 핵전화가 달라. 핵전화량은 A랑 B 중에 누가 커? 얘는 플러스 8짜리잖아, 원자 번호. 얘는 플러스 12짜리니까 2대 3이죠. 따라서 이 중에 크단 말이에요. 그러면 가리움에서 핵전화에서 가리움 뺀 게 유효액이니까, 자, 유효 핵전화.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? B가 커야지. 이해하겠니? 이렇게 판별하는 걸 이제 유효 핵전화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.